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축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목표를 보다 정밀 타격해 우크라군을 유리하게 이끌어줄 최대 사격거리 80km인 중거리 로켓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는 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거나 또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로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러시아에 고통을 주기 위한 전쟁을 연장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투 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도록 그동안 미국이 각종 무기동을 지원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핵심 목표를 보다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로켓 시스템과 군수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무기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또 이를 탑재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공할 로켓의 사거리는 80km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의 공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선의 후방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포격에 고전하는 가운데 이번 지원 무기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이 소식을 접한 뒤 바로 핵전력을 동원한 기동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이처럼 중거리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자, 이처럼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 측도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제공되는 무기 시스템은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러시아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